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3대 포털 사이트를 장악했다. 이 메신저 내용은 드루킹 일당이 김경순 씨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건지, 그리고 이 문제가 앞으로의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범죄 행위의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대법, 김경수 댓글 조작 본질적 기여한 공범이다. 킹크랩 참관도 인정됐습니다. 결국 천심보다 무겁다는 민심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주물럭거리려 했다라는 혐의가 유죄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겁니다. 드루킹과 협력관계였다. 2심의 판단 고스란히 인정됐고 김경수 전 지사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사진도 동아일보에 보도됐습니다. 오늘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결국에 이 범죄 행위의 수혜를 문재인 대통령이 톡톡히 본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반전 없었던 친문 적통의 추락,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의 오점. 한겨레 신문이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그 선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이 범죄 행위가 이 대통령 당선이라는 현 정부의 정통성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한겨레 신문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경쟁자였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의 유력 주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과하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청해부대 확진자가 더 늘어서 90%가 확진. 301명 중 31명 빼고 다 걸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참이 부대 이상 징후를 열흘간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놓친 건지 보고도 모른 채 한 것인지 부모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국방부에 제때 보고도 안 했다. 증상자 발생 후 장관 보고까지 무려 2주나 걸렸다라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서고동저,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덥다. 예년까지만 하더라도 대프리카다. 아프리카보다 대구가 더 덥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이 놀랐는데 오늘 그 대구보다 서울이 더 덥습니다. 서울 36도, 대구 33도. 동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더워지는 현상. 유식한 말로 팬 현상이라는데 어쨌든 더 덥다는 겁니다.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강철부대, 현 정부 핵심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의원님, 해병대 출신의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그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천심보다 무겁다는 민심을 자기들 입맛대로 주물럭거리려 했다라는 그들의 범죄 행위는 음습한 공작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라는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홈뉴스 주제는 4년 넘겨버린 지체된 정의, 그 정의 판단도 지체됐다라는 지적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씨의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김경수 댓글 조작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범이다.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 드루킹 사무실, 자기들이 산채라고 불렀던 곳이죠. 그곳을 방문해서 댓글 조작 시연 프로그램, 자기들은 킹크랩이라고 불렀죠. 그거를 참관한 사실이 인정됐고요. 그들은,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씨를 바둑이라고 불렀어요. 바둑이가 산채에서 킹크랩 본 거 인정된 겁니다. 징역 2년 확정됐고 2028년까지 어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김경수 씨는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저에게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판결에 대한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경남도지사가 대부분의 판단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허익범 특검, 이 범죄 행위를 밝혀낸 특검, 허익범 특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선거를 받아! 에이, 선거 지켜보겠다고요! 자, 이재명 기자. 일단은 김경수 씨와 드루킹 일당들이 했다라는 이 행위, 뭡니까? 댓글 여론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포털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 그렇지 않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공감이 많이 달린 기사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많은 댓글들을 또 위로 올리면서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는 것을 국민이 들어가서 봤을 때, 아, 가장 첫 번째 접하는 댓글에서 큰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 이제 어떤 기사를 상위로 배치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기사에서 어떤 댓글을 상위에 배치하게 만드는지를 사실은 이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감수를 정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킹크랩이라고 불렸던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뉴스를 이제 많이 접하고 있는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아마 거기서 대부분의 기사들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접하고 거기 소비가 될 텐데, 그 기사들에 있어서 어떤 기사를 우선 배치할지, 어떤 기사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만들지를 사실상, 한 조직이, 킹클랩을 활용한 조직이 그것을 활용했고 그것을 사실상의 김경수 지사와 공모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지금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김경수 씨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의 최측근 아니었어요? 그럼요. 대통령 측근의 핵측근일 뿐이 아니라 이제 복심이라고 그냥 흔히 표현했었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라는 인물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 그리고 586이라는 어떤 민주당의 주류의 공통분모를 다 갖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민주당의 우리가 흔히 적자주의 적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주류의 모든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처음 모셨던 그런 이제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핵심일 뿐 아니라 이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인 거죠. 그렇군요.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특검에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결국 1심, 2심, 3심까지 대한민국에서 밟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가 하나같이 이견 없이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 건데, 김경수 씨 조금 전 이야기 들어봤지만 범죄 행위에 대한 인정도 없고 물론 전혀 반성도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 조작, 이른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의 공범임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가 그동안 자신은
킹크랩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킹크랩의 시연을 본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공범 관계가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김 전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 드루킹 사무실에 방문한 날 드루킹 측이 킹크랩을 작동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 김 전 지사와 드루킹 간의 SNS를 통한 대화 내역이 더해지면서 공범 관계가 넉넉히 인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네. 결국 법원의 판단은 단 한 번도 김경수 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건데 조금 전에 김경수 전 지사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허익범 특검이 브리핑을 할 때 지지자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신문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번 판단을 한 그 주심 대법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하는 커뮤니티 글들이 언론에도 소개됐는데요. 이제는 좀 자중해야 되고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뭐 무언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고 또 역사 속에서 무언가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되돌려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억,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다시는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박 대변인 청와대 계셨으니까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이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하는 거고 선거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는 선거라는 정말로 성스러운 제도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데 그 성스러운 민주주의 선거라는 제도에 자기들의 입맛 맞게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엄청난 범죄 이전에 저는 기본 저희가 배웠던 그동안의 민주주의라는 걸 완전히 부정하는 거고 이 민주주의마저도 어떤 식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는 지금도 우리 뭐 가짜뉴스 무슨 뭐 네거티브 검증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는 없어져야 될 이 땅의 병폐 아닌가 싶고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돈스럽습니다만은 무슨 68만 건, 4,133만여 개, 이 외에 또 뭐 118만 건에 대한 기사에 8,840만 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5천만이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혼돈스럽습니다만 최소한 어마어마한 숫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한테 유리한 기사가 앞에 포탈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유리한 기사에 댓글이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게 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게끔 한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저는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쳐 흔드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씨와 드루킹 일당들이 어떻게 댓글 여론 조작을 했는지 보시면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포털 기사 댓글 68만 건에 4,133만 회 공감 비공감 클릭 수를 조작했다라는 게 허익범 특검의 수사 내용입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100배 이렇게 되면 야 누가 누구를 욕했던 건가 라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100배예요. 그리고 대선 한 달 전만 핀포인트를 해보면 요 여론을 조작하는 게 급증해서 757만 건 한 달 동안 1초당 2.9회씩 댓글을 조작한 거고 매일 25만 회 댓글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152만 회의 공감을 예컨대 안철수 후보에게는 부정적인 댓글만 공감을 224만 회를 해서 국민의 제대로 된 여론 표출을 방해하고 오히려 어찌 보면 정반대의 기류로 여론을 조작해왔다라는 게 허익범 특검의 수사 내용이고 대법원도 이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한 겁니다. 드루킹과 김경수 씨가 공범이었다라는 핵심적인 증거는
비밀 대화방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면 그럼 뭐 대법원까지 판단했는데 인정 안 하면 어떡합니까? 민주주의에서. 2016년 12월 드루킹과 김경수 사이에 비밀 대화방 드루킹이 보고를 다 합니다. 3대 포털 사이트를 완전히 장악했다. 킹크랩 완성도는 98%다. 또 다른 온라인 동향 보고도 다 전송하고 김경수 전 지사 고맙습니다 라고 답변까지 하고 50회에 걸쳐서 정부 보고와 답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했죠.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원하는 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보내고 결과 보고받았다. 김경수 씨가 의뢰하고 조작한 작업물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민주당 정권 창출과 유지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였다. 대법원도 이 원심 판단을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재명 기자. 아, 이런데도 인정하네? 참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 전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고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다툼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본인은 뭐 또 마지막까지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두 가지로 전 이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이미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확정적이었다. 그런데 굳이 여론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논리가 첫 번째인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는 결과의 제도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제도입니다.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결과가 어쨌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압승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뭐 결과가 문제가 없다. 과거의 독재정부도 모두 선거를 통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에서 문제가 없느냐를 보는 게 민주주의 제도인데 지금 결과만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를 방어한 논리가 김경수 지사가 오히려 드루킹 일당에 이용당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 본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본인이 뭔가 댓글 작업을 하길 원하는 기사를 보냅니다. 또 반대로 저쪽에서는 이미 댓글 작업을 한 기사들을 보냅니다. 자, 그 기사들의 목록을 보면서 그 기사들이 상위에 배치되고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댓글들이 위로 올라가는 걸 김 지사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그걸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알았으니까 계속 그것이 오고 가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이건 순진하게 이용당한 게 아니라 그걸 알면서 했다면 우리는 흔히 그걸 영악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오히려 모른 척 이용한 거죠. 누가? 김 전 지사가 이용한 거죠, 거꾸로요. 그런 점에서 과연 뭐 김 전 지사가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에서 저런 과정들을 보면서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또 김 전 지사가 주고받은 것들이 뻔히 지금 확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것을 김 전 지사가 이용당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선배 변호사님. 네. 3대 포털 사이트를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드루킹이 김경수 씨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포털 사이트를 자기들이 왜 장악을 해요? 자기들이 그걸 왜 장악해요? 조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저 SNS 메시지는 그 자체만으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전제 사실만 충족된다면 저 SNS 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각 증거가 전부 조합되어서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넉넉한 유죄의 증거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 변호사님,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넉넉하게 인정이 됐고 1, 2, 3심 결과가 똑같았는데 왜 4년을 넘게 시간이 걸려서 김경수 전 지사가 경남도지사를 사실상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까? 피고인에게는 다툴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댓글 조작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려고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주변의 조언을 믿고 충분히 다퉈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지사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돼 왔었죠. 그리고 3년간 의정을 수행해 왔는데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곧바로 경남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잔여 임기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도 치러지지 않습니다. 내년 6월 동시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경남도지사가 선출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킹크랩 시연을 보았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에 따른 김 전 지사의 동선상 킹크랩 시연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루킹 관련자들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드루킹과 마지막에 짧은 독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특검 측의 시간 구성에 따르면 그 짧은 독대라고 보기에는 그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 전 지사는 도착하자마자 닭갈비 식사를 하고 그보다는 선풀운동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독대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김 전 지사가 방문한 날 드루킹 사무실에서 로그 접속 기록이 확인되었고 닭갈비 식사나 독대 시간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판단이 1심, 2심, 3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 같고 김 전 지사는 킹크랩 시연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다퉈왔지만 결국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방금 특검이 수사한 결과 68만 건의 댓글에 4,133만 건의 공감과 비공감을 조작했다라는 특검의 공소 내용과 법원에서 인정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협업한 건은 8만 건이다라는 건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게 8만 건이든 4,133만 건이든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위가 공모됐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할 것일 텐데 박재만 전 대변인 일각에서는요. 지난 재보궐선거가 불과 얼마 전이지 않았습니까? 재보궐선거 이전에 만약에 대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김 지사에게도 충분하고 넉넉한 방어권을 확보한 기간이지만 재보궐선거 때 국민들이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판단이 늦게 나왔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뭐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변론권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남도민들도 일단은 도지사 직에 대해서 4년 2개월간 지금 봐왔던 거고 그리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뭐 경찰 수사에 있어서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도 좀 석연치 않은 면이 좀 있었고 예, 근데 봐주기 의혹 예, 그 뭐 나중에 특검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하니까 갑자기 좀 쓰레기통에서 무더기로 뭐 핵심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뭐 이런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재판하면서도 사실은 1심, 2심 넘어가면서 통상적인 시간보다는 굉장히 오래 기간이 걸리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뭐 이건 조금 봐주기 아니었냐. 그 다음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간다라는 한 가지 비판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도 사실은 너무 재판 기간이 오래 갔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권에도 약간의 좀 훼손이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것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방어 논리는 닭갈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닭갈비 논리 함께 보시죠. 최대 쟁점이었던 킹크랩 시연 참석. 시연이 이루어지던 시각에 닭갈비를 포장해와 먹었다. 항소심 당시에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시연 참관 줄곧 부인했었습니다. 닭갈비 식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는 킹크랩 시연을 봤다. 라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 결과적으로 이 닭갈비를 포장해와서 먹었기 때문에 시연을 보지 못했다. 라는 김경수 씨 측의 주장은 전혀 통하지가 않았던 셈이 됐습니다. 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와의 공모 관계는 의외로 김호준 씨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호준 씨의 당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 댓글 부대 있고요. 이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중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김호준 씨가 이렇게 많이 운을 띄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댓글에 좀 조작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김어준 씨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묵인도 방조도 공범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민주당이 경찰 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포털 사이트 등에서의 고발도 있었고 어쨌든 경찰이 잡고 보니 드루킹 일당이었고 수사해보니 거기서 김경수 씨까지 나온 겁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그 추미애 당대표의 뭐랄까요, 이 서리빨 같은 이 분노와 문제 제기로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져서 일각에서는 자책골 내지 부메랑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와 분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이 이제 3심 체제인데 3심 체제로 진행이 돼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됩니다. 김경수 지사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분이고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굉장히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이제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의 어제 공식 논평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논평도 냈고 다만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된 상황에서 과연 이 사건의 어떻게 보자면 역사적 기원을 따져가지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이 돼가지고 뭐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누구 하나가 무슨 뭐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의 잘잘못 또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의미도 없을 뿐더러 별로 뭐 국민들 보시기에도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두관 대선 후보 등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 추미애 당시 대표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후보, 결과적으로 당시에 추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백날 말해도 자책골은 자책골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추 전 장관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뭐 분위기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재수 의원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을 누가 잘잘못으로 따질 상황은 아니다라는 또 전재수 의원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 메시지가 있습니까? 함께 보실까요? 김경수 지사의 오랜 정치적 동지로서 이번 대법 판결에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경수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군요. 이재명 기자. 뭐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와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데 저는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전 대표의 태도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캠프에서 이런 입장문을 냈죠. 본인이 직접 고발한 게 아니다. 포털 사이트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진행됐다. 따라서 본인이 마치 이 사건의 출발점인 것처럼 하는 것을 문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전 물론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먼저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반에서도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에서 만든 기구에서 고발했는데 당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다?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전 정말 뭔가 정치를 크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 정치의 다른 말은 두 글자로 그냥 책임입니다. 책임감이 없는 정치라니까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겠다는 분이 그런 책임감 없는 발언을 하시면 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수사의 시발점인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그걸 추 전 장관이 추 전 대표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문제 다르게 전 또 다른 책임 문제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뉴스는 대선의 불공정 시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주제 제목은 이겁니다. 다시 불붙은 대선 불공정 시비. 많은 야권의 대권 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문제를 삼고 있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현 정부 정통성 5점이라는 제목을
보도했고 앞서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지지난 정부죠.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문제 삼은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이 유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문재인 당시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선거는 불공정했다. 그 범죄 행위의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도 나왔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혀라. 세 가지잖아요, 논리가.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댓글을 단 걸 갖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이건 문재인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었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이 함께 공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선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었고 그 수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재판 판결도 나왔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논리대로 쫓아가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두 가지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과연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후보의,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 겸 대변인으로 굉장히 막강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공범이라고까지 대법원이 판결한 이 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혹은 대통령 주변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저는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찌 됐건 간에 당신의 선거운동을 했었던 핵심 참모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는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유감이나 사과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 재임을 해온 게 4년이 넘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자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얼마간의 선거에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흔드는 거라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말씀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옳고 그래야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 대통령이 이 건을 보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등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 댓글 조작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사과, 두 가지를 적어도 밝혀야 된다는 게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이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상당히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이제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그 대부분의 판단은 존중돼야 되고 대부분의 결과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이제 사실 관계와 틀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청와대가 이제 섣불리 이제 반응을 한다든지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입장 표명을 한다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디 특정 정당의 당 대표라든지 뭐 국회의원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사과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엄중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하시거나 입장을 내놓으실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적절한 계기 또는 그러한 기회와 장소가 뭐 제공이 되고 또 언론인이라든지 또 어디서 이제 뭐 질문이 들어온다면 뭐 편안한 자리에서는 뭐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기자. 자, 청와대가 입장 냈습니까? 뭐 어떤 입장을 냈죠? 사실 입장을 내지 않았죠. 그렇군. 할 말이 없다고 예.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저는 이 사건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건 이건 대통령,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를 뭐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자금을 그 다음에 수사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죠. 근데 당시에는 돈 선거가 가장 선거를 위협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2002년 대선 자금 수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를 했죠. 그 뒤로 돈 선거가 어쨌든 많이 완화됐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냐? 전 바로 이게 흑색선전, 온라인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온라인에서 뭐 커뮤니티든 아니면 기사의 댓글이든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달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캠프에 사람들이 다는 듯한 느낌의 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캠프가 온라인 대응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당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면 정말 모두가 다 운영을 하고 실제 이 온라인 대응팀들은 선거 캠프와 별도의 사무실 운영합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작업도 이루어지는 건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허위법 특권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경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번 사건 그리고 대통령의 사과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야말로 흑색선전, 온라인 여론 조작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반드시. 그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다. 근데 이 사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없는 위아무야 간다 그러면 이건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야말로 온라인 흑색선전, 지금의 선거에서 가장 위협적 요소를 끊는 그런 계기를 대통령이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기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죄 행위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야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일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격차 3%포인트 차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이 있었으니까 뭐 쉽게 해서 이긴 선거를 놓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17%포인트를 이겼습니다.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댓글 조작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를 몇 퍼센트 이겼는지 결과가 어땠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가 결과의 제도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의 제도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의 흠이 있다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거는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거, 그렇기 때문에 수혜자가 누구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정권이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전 이 문제는 계속 진행형이 되는 거고 그냥 정쟁으로 흘러버린다. 그걸 끊을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여권 대권 주자들의 입장입니다. 참으로 유감,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재명, 정세균, 증거 우선주의 법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박용진 후보, 김 지사의 여러 주장 대법원에서 안 받들어져. 김두관 후보, 통탄할리 법원 판결 이해 안 간다 라는 입장들을 냈고요. 송영길 대표는 급기야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했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마음 아프고 또 착잡한 심정이죠. 아까 김경수 지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더운데 이 고생을 잘 감당해라. 그럼 순진한 김경수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용당했다, 억울하다, 말이 안 된다라는 이 여권의 주장들에 대해서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국정원에 의해 행해졌던 그런 댓글 공작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되는 사안이다.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은 청와대에서 먼저 겸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건 내로남불이다 라는 게 야당 대표의 공격이었습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했었던 야권의 유력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최대 피해자였던 전 안철수 후보에 대해 최소한 사과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 벌인 선거 공작 문 대통령이 몰랐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다. 유승민 전 의원, 최측근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현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 있음이 사법부 판결 확인된 것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날의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 최대 위협. 이번 판결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는 강력한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통성을 우둔하지 말라라며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의 다름 아닙니다.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 네.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고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시 알았는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방금 대변인은 지난 선거에서 17%포인트 차로 크게 이겼으니 무리한 주장하지 말라, 정통성 운운하지 말라라는 게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우리 이재명 부장이 잘 설명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4년 2개월 동안 재임 혹은 대통령의 그동안의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겨레 신문마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에 오점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선거에 있어서 가장 가까웠던 핵심 참모로부터 이런 엄청난 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고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왜 대통령께서 말씀 못해요? 그게 대통령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은 한 정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논평이라고 봐요. 그리고 17%포인트 차의 결과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대한민국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을 통치해 오시는 대통령께서는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유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다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주요 야권 주자들, 윤석열, 최재형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 후보들, 그리고 전재수 의원님, 예. 2017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을 했던 야권 주자들의 입장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함께 경쟁을 하셨던 분들은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 사건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이제 부정을 한다거나 또는 안 뽑혀야 될 대통령이 뽑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해봤지만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선거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되고 또 기소가 되고 또 처벌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당선 안 될 사람이 당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됐는데 그 당선의 정통성과 당위성이 부정받아야 되느냐? 이것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여론을 이제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 투표 행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이건 또 이제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법적으로 책임지는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그 여론 조작 댓글 이것을 정당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야 될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당시에 경쟁했던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통성을 전면 부정한다든지 선거 결과를 전면 부정한다든지 이까지 나아가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네. 김경수 전 지사의 경남도지사 자격은 박탈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대행을 하겠군요. 네네. 그러면 김경수 씨인데, 김경수 씨는 언제 소감됩니까? 김경수 지사는 통상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2, 3일 내에 수감됩니다. 2, 3일 내에? 예, 그래서 신병 정리를 할 시간을 통상 주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신병 정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이 사건에서 꼭 언급하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내용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김 전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취지는 김 전 지사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점이 2018년 지방선거에 특정 후보가 선출되기도 전이었다. 특정 후보가 선출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우리나라는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도 하지만 정당에 대한 투표도 한다. 즉 비례대표 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현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이 그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 대법원이 특정 후보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이익 제공 의사를 밝히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게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때 유력한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출마는 당선 안 됐더라도. 예. 그렇지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유지한 이유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익 제공 의사를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의 대가 내지는 대선의 보답으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대단히 짧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 대시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어제 대법원 판결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내용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여론 조작은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그렇군요. 상당히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박승우 변호사님 상당히 중요한 내용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때 어디 자리 줄게. 이런 것도 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공소시효만 벗어나지 않으면 네네. 이라는 사실이 대부분의 시사점입니다. 중요한 부분까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노무현 탄핵까지 번진 여권의 내전. 이낙연 캠프 측과 이재명 캠프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나 안 했나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측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낙연 후보가 2004년에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서 2004년 탄핵에 참석한 이후에 예, 예. 석고 대제하고 예. 복권 돼서 당대표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을 시켰고 최고의 공직에 오르려면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그 판단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여론이 반 넘어가시다 하면 안 돼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면 안 된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 측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찬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다라고 예.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반대했습니다. 반대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 이거 지금 뭐 약간 과거의 이야기를 갖고 논박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때 어땠습니까? 정확한 팩트는. 그러니까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사실 이제 민주당이 분당을 했죠. 열린우리당이 나왔을 때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2004년 탄핵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추진을 했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가결이 됐는데 반대표가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직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죽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표결을 했는지, 그러니까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 반대표가 두 표였기 때문에 그 다음 기사를 보면 그 다음날 기사를 보면 반대표를 찍은 사람으로 민주당 이낙연 의원 그리고 자민연의 김종우 의원을 대부분 기사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반대를 했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재명 씨 다시 꺼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입으로는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뭐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어제 방송에 나와서 반대했다 이렇게 분명히 또 이제 쐐기를 박았죠.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앵커도 얘기했지만 2004년도를 다시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여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원장을 비판할 때마다 저분들은 과거 문제를 다뤘던 사람들이다. 정치는 미래 문제를 다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려 17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 지사 진영, 이재명 캠프의 초조함이 오히려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반대표를 이낙연 전 의원이,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가 했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저걸 마치 굉장히 엄중한 문제인 것처럼 꺼낸 이유가 뭘까? 이건 분명하죠. 계속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적통론을 꺼내고 있죠.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적통이 아니다. 적자가 아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좀 심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뭐 이런 게 이제 당내 여론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반격하기 위해서 문제를 꺼낸 건데 그 오히려 저걸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초조하게 지금 캠프 자체 초조하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저런 공격이 과연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낙연 후보 측의 반격 들어보시죠. 이미 수년 전 이낙연 후보의 분명한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팩트체크 없이 발언한 데에 이재명 캠프가 민주당의 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이재명 캠프지사 수행실장, 이낙연 당시 탄핵안 처리 위해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적극적이었다. 2021년에 이낙연을 믿어야 할지라고 비판하자 최인호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 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든 도덕성 검증이든 과거 발언이든 과거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근데 두 분은 힘들지는 몰라도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또는 당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 예, 왜냐하면은 당내 경선이 사실은 본선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그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같은 편, 같은 진영으로부터 이 검증을 받는 측면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본선에 대비해가지고 국민들께서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어하고 국민들께서 손톱만큼이라도 의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제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선 가기 전에 당내에서 한번 걸러지고 또 본선 가가지고 느닷없이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국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사실은 당내 경선을 통해가지고 조금 좀 무디게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선을 넘냐 안 넘냐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그것이 긍정이냐 네가티브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긍정이든 네가티브든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나와가지고 한 번쯤 걸러져야 된다. 그래야 본선에서 내성을 가지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아주 간단한 팩트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팩트를 가지고 공방을 벌리는 것은 이제 좀 소모적일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이 공방을 벌리는 것은 조금 이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 눈물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눈물은 상대방의 눈물과는 틀리다 이런 논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이 때로는 관심과 또 참여를 또 고조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가능한 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걸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코너 속의 코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론조사의 속뜻을 살펴보는 민심 진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민심 진심의 궁금증은 아니 당내에서 민주당의 당심은 누구를 향해 있을까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보실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이재명 후보가 52.7에서 49.6으로 이낙연 후보가 21.8에서 30.8로 두 후보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더 타겟팅을 좁혀볼까요? 광주 전남 대선 후보 적합도입니다. 자, 광주 전남 대선 후보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39.1, 이재명 후보가 30.2.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넘어서죠. 넘어서서 이낙연 후보가 광주 전남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다. 자, 이 두 가지 여론조사를 파헤쳐 주실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의 당내 설전이 정말로 살벌하고 치열한데 이 두 가지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정말 살벌합니다. 화요일 우리 시간에 여, 호, 양 설명드렸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드뭅니다. 여, 그러니까 안정적이니까 이낙연, 복습이에요, 복습. 네, 이낙연 후보 열심을 빨아들였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남입니다. 네. 호남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본선 경쟁력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그런데, 호남 대망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낙연 후보도 본선 경쟁력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양. 양자 대결 구도에서 보수 야권의 윤석열 후보와 대결했을 때, 이낙연 후보도 팽팽하다. 이 가상 양자 대결의 경쟁력이 이른바 여, 호, 호남, 호남 지지율까지 끌어올린 것이거든요. 호남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호남 출신 대통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낙연 한번 밀어볼까? 이런 호남 민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을 빚고 있느냐, 지금 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호문.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는 호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 달려있는데 호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은 곧 누구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내가 더 가깝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왜 그러냐? 김경수 전 지사건입니다. 예. 이제 이 PK 친문 적자로서의 김경수 전 지사의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렇군요. PK 지역이니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과도 관련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모두 관계가 있는 인물이 바로 김경수 전 지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의 김경수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 그렇다면은 PK 민심을 잡아라. 이게 이제 앞으로 본 경선에서 여당은 최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호문의 김경수 그렇죠. 지지자. 자, 김진 앵커에게 제가 최초로 질문합니다. 예. 김경수 지지층은 누구에게로 갈까요? 그걸 제가 물어봐야지 전체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 여기서 정답은 친문 성향이 더 강한 후보에게 갑니다. 그렇군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깝다, 내가 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PK 김경수 지지층을 찾기 위해서 이 김경수 전 지사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뭘 보시면 되냐. 예.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중에서 누가 김두관 후보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아, 이게 오히려 변수군요. 그렇죠. 그리고 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춘 전 의원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느냐. 그 다음에 핵심입니다. 전재수 의원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 전재수 부산. 그렇죠. 전재수 부산. 그렇죠. 재선. 그래서 PK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는 예.
여권에서는 그렇지만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냐. 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PK 태생이에요. 예. 어? 김경수 전 지사를 떠나는 PK 민심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잡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는 PK를 방문해서 김경수 전 지사로 떠났던 마음이 지사로부터 떠나는 PK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재명, 이낙연 후보 중 김경수 전 지사 지지층 PK 민심을 잡느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전에 진해시 벚꽃 군항제 그 민심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롯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차기 대선에 이게 그 싸움이군요. 불꽃 튀는 민심 진심입니다. 거기에 전재수의 지지를 당내에서 누가 받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다. 핵심이죠. 누구를 지시하시랍니까? 아니 제가 듣고 보니까 엄청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입장 정해지면 돌직구쇼에서 제일 먼저 밝혀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진심 민심. 자 그렇다면 이 판을 민주당 내부가 아니라 전체로 벌려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27.1, 이낙연 후보가 14.6이거든요. 병철 선생님,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과 MBC의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입니다. 자,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대체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다. 왜? 이게 샤이, 보수, 그리고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데서의 응답자의 지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예. ARS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삼강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조사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발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는 좀 흔들리고 있다. 예. 과연 이 흔들리고 있는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할 수 있을까? 대구를 방문했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층 지지뿐만 아니라 외연 확장을 통해서 중도층이나 MZ세대까지도 더 넓혀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가능할까?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서는 상당히 또 이 강력한 또 지지층을 견고하게 다져가고 있는데 ARS 조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상당히 이낙연 후보가 여, 호, 양. 그래서 여심, 그리고 호남,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쪽에서도 ARS 조사에서는 지지를 받는 결과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 강력한 이낙연 후보의 추격을 이재명 후보가 꺾을 수 있느냐.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네거티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관련 강력한 대선 후보로서의 비전을 내놓느냐 못 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이야, 화요일에도 이어서 목요일까지 또 이렇게 민심 진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정말 숨겨져 있는 시크릿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 핫쌈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후보 최재형 후보 첫 번째 핫쌈 뉴스 두 번째 박영수 특검 세 번째는 태스형 나훈아 씨의 부산 콘서트가 결국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어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엉덩이 탐정 한 어린이로부터 엄마 저 사람 엉덩이 탐정이야 라는 소리를 들었던 윤석열 후보 어떤 그림 잠께 오시죠. 정준이가 꾸는 꿈이 맞습니다. 아래와 미래와 꿈을 위한 믿음 윤석열 뜻밖의 선물이라면서 엉덩이 탐정 그림과 함께 윤석열이라는 어린이의 그림도 있는데 자 이재명 기자 요 분이 이제 엉덩이 탐정이잖아요. 이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사연이 있는 겁니까? 대구를 방문했을 때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현장에 한 아이가 그림을 들고 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엉덩이 탐정 그림을 들고 왔는데 엉덩이 탐정이라는 게 윤 전 총장이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처음 개설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엉덩이 탐정을 닮았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림을 봐도 정말 닮았죠. 그래서 어쨌든 엉덩이 탐정을 어쨌든 본인의 어떤 하나 이모티콘처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오고 그래서 그 아이의 꿈을 이제 응원한다 이제 이런 이제 글을 써준 그런 이제 그 써준 장면을 찍어서 이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처음 올린 건데요. 엉덩이 탐정은 경찰 출신입니까? 검사 출신입니까? 오히려 탐정 출신이죠. 아, 탐정 출신인데. 사설 탐정. 사설 탐정. 예, 근데 이제
그 공직 출신 아니군요. 네,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 가서도 얘기했는데 본인의 어떤 검찰 이미지를 빨리 벗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고한 특수부 검사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부드럽고 좀 더 유쾌한 이미지들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실은 이 야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나름 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최재형 후보도 이런 걸 올렸습니다. 자, 빠마를 하고 있는 어젯밤 아들에게 속성으로 배웠습니다. 라며 SNS 어색하지만 열심히 해보려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직접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패친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페이스북, 페북 오픈, 난생 처음, 아들 찬스, 파마, 파마하는 사진까지. 자, 박정하 전 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희가 보통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점이 많잖아요. 근데 동일한 점이 딱 이 SNS에 대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본인, 그러니까 두 양반 다 뭐 검찰 출신, 법원 출신 뭐 이렇게 되면 좀 딱딱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은 검사, 판사 좀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전에 저희 보신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무슨 미장원에서 이 비닐 옷을 입고 파마를 하는 걸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는 뭐 캠프가 속속 꾸려지고 있고 실무자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SNS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 간의 다른 모습과는 별도로 젊은 세대들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두 후보의 접근법이 누가 더 쉽게 전달되느냐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핫쌈 소식은 박영수 특검이 그 가짜 수산업자와 골프 치는 골프 친구 사진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 제공받은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된 박영수 특검인데 2019년 10월에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한 사립대 이사장 등과 골프 치고 식사도 했다라는 사진이 한국일보에 보도됐습니다. 크게 보시죠. 골프 회동 당시의 사진인데요. 식사 자리에 박영수 특검과 이 가짜 수산업자 함께 골프 식사 자리에 함께 사진이 찍힌 것도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기 형사 출신이잖아요. 네. 적어도 뭐 골프 친구인 거 아니냐, 한국일보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박 전 특검이 지난 2019년 10월에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외에도 김모 전 건국대 이사장 등과 골프 회동을 하고 만찬을 가집니다. 그런데 박 전 특검은 그해 5월에도 이 김 씨, 김 전 이사장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지기도 했고, 그 외에도 박 전 특검은 김 전 이사장과 여러 차례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이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재산 120억 원을 투자해서 고발된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김 전 이사장과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박 전 특검, 특검팀에 참여했던 이모 부장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부장검사가 김 씨 그리고 이 사건의 김 전 이사장과 따로 골프를 두 차례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건국대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혐의 없음 처분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이 박 전 특검이나 이 부장검사가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의혹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 전 특검은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상황인데, 경찰은 대가관계를 묻지 않는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혹여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일반 뇌물죄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같은 각종 세간의 의혹도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박 전 특검이 입건된 이상 여러 관계에 비추어 검찰의 봐주기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더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박 전 특검의 단순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그칠 사안이 아니라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핫쌈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형 나훈아 씨가 코로나 국면에서도 대규모 수천 명 공연을 강행했는데 결국 부산 공연 연기가 됐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500명대고 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모든 임시 공연장도 셧다운됩니다.
나훈아 씨는 사실상 콘서트를 강행했는데 23일에서 25일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서 콘서트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음 달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룹 신화위의 리더 신대철 씨가 나훈아 씨를 비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왈,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 신중해져라, 가왕이 씨라 한 번쯤 자제하는 미덕 따위 필요 없으신가요? 후배들은 겨우 몇십 명 오는 공연도 취소하고 있다. 라고 신대철 씨가 나훈아 씨의 콘서트를 작심 비판합니다. 부산에서 크게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재수 회원님이 또 부산 네. 지역구 있잖아요. 부산 시민들 많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전에도 논란이었어요. 과연 이 국면에 뭐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 하지만 과연 콘서트를 강행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신대철 씨가 또 가수 후배지만 가수 선배에게 좀 다른 후배들 생각도 하셔라 쓴소리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대철 씨가 까칠하게 선배를 이제 비판을 하셨던데요. 사실 부산에 이제 나훈아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계획된 공연이 취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울 테고 그 다음에 나훈아 씨나 공연 기획사 입장에서도 이 공연이 계획이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취소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단계 대유행의 이 정점이 언제일지 모르는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이라든지 코로나와의 전쟁 빨리 끝내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런 공연도 저는 취소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신대철 씨가 상당히 까칠하게 선배를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그 공연 취소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연은 이제 한 달 연기한 건데 그 신대철 씨가 박재현 대변인 소크라테스를 또 언급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작년 추석 공연 때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테스 형하고 우리 나훈아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걸 꼬시는 거죠. 거기에 빗대서 이제 소크라테스 왈 늙어서 신중해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적절한 지적이고 그다음에 연기 자체도 저는 뭐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또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제 하루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경신한 겁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짧고 굵게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1842명이고 이는 청해부대 270명이 포함됐습니다. 청해부대 270명 빼더라도 여전히 많은 숫자고 사실은 짧고 굵게 하겠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를 우리가 고도화하고 일주가 지났지만 오히려 최대화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상황이 잡히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거리 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과연 짧고 굵게가 가능한 것일지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 짧고 굵게가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지금. 오늘 또다시 이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을 했는데 원래 이번 주까지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2인 이내로만 모일 수 있고 6시 이후에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지금 4명 이내로 제한해놨는데 이번 주까지 하면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확산세를 이렇게 전문가 예상했는데 오늘 한 전문가가 신문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은 우산을 쓰고도 비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던데요. 결국은 지금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비수도권으로 굉장히 이제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주가 아니라 8월 말까지 지금의 최고 수위의 방역 지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까지라 그러면 이제 한 달 이상을 계속 결국은 이제 2인 이내로 모이라는 건 결국 전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연 자영업자 중에서 한 달을 영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예. 짧고 굵게가 아니라 진짜 굵고 기약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건데
모두가 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 상황을 정부가 빠르게 좀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해부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합참이 전혀 우리 장병들에게 백신을 놔줄 생각도 계획도 없었다라는 의혹이 좀 더 짙어지고 있고 대통령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정치적으로 논란인데요. 일단 청해부대에서 유증상자가 폭주할 때도 윗선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 중에 자 270명이 확진됐어요. 거의 90% 가까이가 확진된 거고요. 국방장관 합참의장 지난 2일 첫 유증상자 발생 후 12일 뒤인 14일에야 관련 내용 파악했다. 늑장 보고 있었다는 거죠. 100여 명이 증상 호소할 때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증상들이 나왔냐? 군 해명 볼까요? 신속 항체 검사 결과 음성이라 단순 감기로였다. 폐렴 진단 받은 이가 없고 통상 우기에 감기가 활발해 지구에 보고 안 했다. 그러니까 박성룡 선사님 군의 해명은 우기라 보고하지 않았고 상황 파악 못했다라는 건데 그 우기가 그 우기 비 내리는 우기.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 의장 등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진에게도 비판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름대로는 대처를 했다고 하지만 신속 항체 검사 결과 음성이나 단순 감기로만 여겼다. 폐렴 진단을 받은 이가 없고 통상 우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활발해서 취의부에 보고를 안 했다고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해 있는 상황에서 감기로 오인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가 일부 음성으로 나오고 통상 우기에 감기 바이러스가 활발하다고 하더라도 장병들이 확산세, 여러 사람들이 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코로나19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될 만한 상황이라고 상황 판단을 일찍 하고 그 예. 상황을 본인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일적, 물적 설비를 청해부대 파견해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주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왜 이거를 늑장 보고하고 장관과 합참의장이 몰랐냐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나온 변명이 우기라서 몰랐다는 겁니다. 우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장병들의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아들 같은 장병들이 40도 열이 올랐는데 타이레놀 두 알만 주고 버티라고 했다라는 부모들의 진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종합해보면 열이 40도 올랐는데 우기라서 타이레놀 줬다.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그래서 보고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되는데 우기 갖고 되겠습니까? 조금 한심한 해명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의 정치적인 논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왜 사과를 안 하느냐와 관련된 겁니다. 일단 여야의 주장이 팽팽한데 야당의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마치 무오류의 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만 난무했습니다. 자신의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갑질이야말로 가장 불공정한 행태입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들어보시죠. 박수현 수석입니다. 군이 대처가 아니했다라고 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이미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 청와대에서는 사과 표현은 없었지만 마음은 사과의 마음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두 분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 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여쭤봤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먼저 박정화 전 대변인. 저는 어제 사실은 박수현 수석님께 전화라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수도권 4단계의 풍선효과가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엄청난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다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 나라 지키라고 교민 지키라고 상선 지키라고 보내놨던 청해부대 부대원들 거의 대부분이 확진이 돼서 지금 수송기로 고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새 뭐 사전 접종 관련해서 예약하는데 예약 시스템 막 먹통이 되어 있잖아요. 이쯤 되면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저렇게 그냥 내부회의,
뭐 수석부 장관회의 아니면은 뭐 중요한 회의이기는 합니다만 국무회의 뭐 이런 데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는 춘추관 2층에 나와서 대국민 성명이라도 말씀을 좀 주셔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 지금 코로나 미처 확진을 잡지 못해서 어렵지만 좀 한 번 더 국민 여러분 참고 나라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에 텀블러 들고 뭐 웃고 그러실 때 팔 걷어붙이지 말고 이때 팔 걷어붙이고 어디 저 중대본이라도 가서 침대 간이 침대 놓고 하시면 우리나라 국민들 다 쫓아갈 텐데 왜 저렇게 뒤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저는 답답해요. 분명히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제 말씀보다 뭐 서울신문 사설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 사전 예약 관련해서 차라리 아마존 팀 불러라. 네이버나 카카오 팀 불러라라는 네. 이유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정책 조정 기능 또한 예약 시스템만큼이나 먹통이라는 반증인가 이게 사설 중에 나온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김호란 방역기획관 얘기하면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그냥 조율한다. 조율마저도 못하고 있고 예약마저도 못하고 있고 어제 갑자기 느닷없이 대변인 통해서 뭐 질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왜 이렇게 해요? 저는 국민들 다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이 정말 코로나만은 잡겠다고 생각하시고 나와서 진솔되게 말씀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 한 사람도 바라는 바예요. 네, 이에 대한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묻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이게 상상을 초월한 일들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군 급식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 또 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해부대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군이 남북관계라는 특수성, 그 다음에 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그 명분 하나만 가지고서 그동안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들을 이제는 덮고 넘어가기에는 시대가 너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군 장병들은요, 옛날처럼 군 특수성 이야기하면 대충 그 이렇게 막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던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변했기 때문에 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전에 하던 관행으로 덮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청해 부대만 하더라도 지금 다른 나라에 지금 파병되어 있는 우리 해외 파병되어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 지금 967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4%가 이미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접종을 했는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현지에 있는 국가로부터 백신을 수급을 했거나 아니면은 유엔의 지원으로 대부분 이제 유엔 연합군 형태로 나가 있기 때문에 유엔의 지원으로 접종을 했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네요. 그럼 청해부대는 뭐냐 도대체. 그리고 우기 때문에 타이레놀 두 개 주고 감기 많이 걸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관행들, 무사한 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기 이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립니다. 차분히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군 장병들이 많이 지금 코로나 걸렸지 않습니까? 빨리 건강 회복해가지고 복귀할 수 있도록 이 정쟁은 좀 뒤에 하고 급한 일부터 먼저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잠시 후 오전 11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자간담회가 채널A 유튜브로 채널A의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한 가운데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측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어떤 화두가 오를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채널A 유튜브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